네, 증권사 키워드 지속성장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SK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나왔죠. MSVP 판매 호조, 또 MS 내재화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 내년에도 성장과 이익 개선이 계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또 이 비메모리 패키징 공정의 고도화가요. 한미 반도체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꼽았는데 목표가는 4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 장비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긍정적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한미 반도체를 소개 드린 적이 있고, 예. 그다음 이제 ISC도 한번 이제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고, 또 반도체 종목군들이죠. 일단은 뭐 금일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점유율 1위로 올라온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바닥을 뚫고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업체들도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12월 들어서만 하더라도 단일 판매 공시 지금 둘레여서 7개 정도 나와 있고요. 규모는 뭐 2에서 3% 정도긴 하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데 단일 판매 공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달만 보시더라도 정말 단일 판매 공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약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80, 9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만약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있죠.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면 EMI 차단막 실드 그 부분들이 이제 점유율 1 등이고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마이크로소 새로 이제 국산화 개발된 상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만 보시더라도 사실 다시 한번 좀 자리 잡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하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좀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뭐 TSMC가 좀 주력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봤을 때 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이벤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느릴 수 있지만 튼튼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오늘장에서 강보합권 36,0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DB하이텍도 있고 그렇죠. SF의 반도체도 있고 뭐 시그네틱스도 있고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실 전거래일에도 시장이 굉장히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든든하게 버텨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사실 좋지 않았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PC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또 이제 재고를 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해운 쪽에서도 버틀락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버틀락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또 코인 관련된 이제 채굴 그런 이제 수요들도 조금 돼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이 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공급적인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 이런 쪽까지도 수요도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